Run on for a long time. Run on for a long time.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정말 심한 욕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걸 수도 있어. 그치, 내가 쿼리 때 조기 엔딩 봤잖아. 수영을 하기 전엔 가끔 달리기를 했다. 얼마나 멀리 달렸는지 거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얼마나 빨랐는지 누가 먼저 왔는지도 상관없었다. 갑자기 대사에 브루스 땡땡 한다면 조이 아직 안 자니? 이러면 씨발 개 스트레스 열 빡 올랄 것 같은데 갑자기. 단지 내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니까. 달릴 때 보이던 다른 그림자. 그 사람. 나보다 먼저 달리던 그 그림자. 반복한다! 자세워! 와, 그러고 보니까 얘 얼굴이 그 베이비 드라이버인가? 거기 주인공 같다. 어? 이제 빠져나온 거야? 아직 아니에요. 헬기도 안 보이겠지. 차가 차세워. 이러다 다 죽을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 그럼 됐어. 우린 이제 다 끝났다고요 엄마. 아직 오두막이 남아있어. 짭새가 쫙 깔렸는데 무슨 수로 가요? 마법 양탄자라도 타고 가시게요? 거기까지 벌써 다 털렸으면요. 거긴 네 아빠밖에 예? 모른다니까. 경찰들은 아마 데빌스 걸치까지 가서야 우리를 놓쳤단 걸 알게 될 거야. 오두막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위험해요. 그럼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을까? 어? 야,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된 적이 있었니? 아, 이걸 계란 새끼가. 아, 이걸 씨발. 이렇게 싸워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야! 저기 이제 경찰도 없으니 나 좀 풀어주지. 안 돼. 젠장, 엄마 이제 어쩔 거예요? 처음에 보안관만 털려다가 이제 멕시코까지 가게 생겼잖아요. 데이를 두고 오다니. 그걸 그냥 버릴 거라고요. 따로 얘기 좀 하자, 타일러. 제대로 감시해. 지금까지 계획대로 잘 안 된 거 알아. 네 동생한테 벌어진 일은 문 좀 열어봐. 네? 아,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 난장판을 벗어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할 건데? 얼려. 어디로 보낼 생각이에요? 그만해라 타일러. 그런 걸로 고민할 시간이 없어. 아, 근데 이거 하 쏠 것 같은데. 아, 우리가 그 차로 최대한 멀리 달아나길 바랄 거야. 아이, 돌발행. 아,
너무 빨라. 도망가기에는 지금 갔다가는 너무 빨라.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아. 자, 차로 들어가. 형! 조용히 해. 밖에 다 들리겠어. 그 새끼가 튈 때까지 너 뭐했어? 타일러, 그냥 가자. 어? 이미 끝난 일이야. 살았어? 이게 돼? 오두 먹으러 가자. 거긴 안전할 거야. 헬기가 발견하기 전에 고속도로를 타야 돼. 아버지가 오두막 얘기 어디 안 한 건 확실해요? 나한테도 숨기려고 했었다. 거기에 먹을 거랑 오토바이도 있을 거예요. 좋아. 이제야 말해도. 와, 제이 버리고 갔어? 와, 제이 버리고 갔어, 씨발. 와, 야, 일단 안전벨트 풀어보자. 졌네. 글러브 박스? 좌석 아래는 굳이 찾을 게 있을까? 손이 안 닿는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벨트 차고 글러브 박스까지 손 힘들긴 한데. 이게 되네. 아, 제이 살려. 넌 그냥 너도 벌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네가 지은 죄만 받아. 나머진 죽어도 상관없지만. 아, 진짜 튀었네. 이쪽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나? 뛰어내렸어?
건너가면 그 동물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아, 자기가 그 동물이 됐어. 괜히 데리고 왔어. 제이, 오두막에 가서 술이라도 마실래? 오두막, 오두막으로 가야 하는데. 오, 오두막. 물, 물 좀 주어. 빈스랑 만나나? 이 세상의 끝, 어딘가 존재하는 끝내주는 요새. 그 요새를 찾으려는 자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때 용감하고 어린 무언가가 나섰으니 바로 애쉬 에일마. 너무나도 유명한 그 용기와 명예, 그리고 용기와 명예, 그리고 결단력? 근데 이 저작권 노래 스멜라는 건 뭘까요? 아, 이거 왠지 저작권일 것 같은 노래인데. 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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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번개처럼 빠른 판단력! 이제 그의 임무가 시작된다. 따따딴! 아, 얘네 모텔 딱 아들이구나! 쉬마, 요새 이야기를 그렸어요. 아들인지 그 어린애. 당연히 숲에서 봤다는 그 요새요. 애리존엔 요새가 없어. 지어낸 얘기야. 진짜라니까요. 라이언이 아빠랑 산에 갔는데 산마루 옆에 상어 이빨 모양 바위가 있었대요. 요새가 거기 있어요. 음흠. 엄마, 같이 찾으러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밤에 모닥불도 피우고 그리고 또 잘 모르겠지만 멋진... 제일 좋아할 만한 애가 안 고르네. 밤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요. 별똥별도 구경하고. 그렇게 정 나가고 싶으면 가서 자전거라도 타렴. 가는 김에 편지도 좀 가져오고. 그리고 이번 주말은 안 돼. 왜냐면 바쁘니까요. 맨날 이런 식이야. 아빠였으면 갔을 텐데.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네네. 엄마 말 들어야죠 뭐. 야 애야, 길에선 조심해서 타야 돼. 금방 어두워지니까 일찍 들어와. 편지도 좀 가져오고. 이게 뭐야? 응? 너 설마 그 오두막 가니? 이런! 전방에 폭풍우다! 3만 피트로 올라간다! 어 잡아, 또 나한테 뭐 시키려고! 이 새끼 탑건 봤네. 조종 솜씨가 굉장하군. 이제 두 다리로 임무를 계속 가라.
야야야야야 얘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젠자. 엄마랑 왔으면 한참 전에 다 찾았겠다. 어! 깜짝이야. 아마 먹을 게 있을 거야. 맛있겠다. 아껴 새끼 하지. 너 여기 며칠 있어야 될지도 몰라. 네 배발에 아껴도 되겠네는. 나도 씨발 상처를 받네 개새끼야. 나한테도 딜이 들어오냐 그거.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 돼. 할 수 있어. 어? 씨발 악기똥인가? 누구세요? 사탕. 우리는 나무를 던져서 소용이 없던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니 얘들아? 멧돼지가 사탕을. 이거 받아. 제발 가져봐. 제발. 좋아해? 모양 바위 근처에 진짜였어. 불이 켜져 있. 말하고 너무 추워. 일단은. 물을 마시는 게 자, 확인할까? 해치 확인이 압도적이구만. 나쁘지 않지, 해치를 확인하는 것도. 내가 숨을 곳이니까. 아니, 함정을 까는. 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함정 까는 건 무슨 경우야?
제발 약이 있었으면, 제발. 약이다. 와, 돌대 치밥. 아이, 와, 너네 의대 안 가고 뭐 했니? 야, 대단하다 너네. 의대 안 가고 뭐 했어? 야, 씨발. 우리 대한민국 의사 미래 여기 다 모여 있네. 씨발 여섯 명이나.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좀 도와줘. 너? 진정, 진정, 진정. 브래들리 의원님. 뭐 찾았나? 죄송하지만 숲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수색대를 파견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알려. 전국의 홀트란 이름이 귀에 박힐 때까지. 그 홀트 가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24시간이 중요하겠지. 얼마나 똑똑한 놈들인지 몰라도 확률은 반반이라 해두자고. 아? 응? 가방? 너 뭐 도벽 있냐? 아니 무슨 가방만 가방을 먼저 봐. 아 너 대체 장난으로. 야 이용기 쟤 아까부터 너 씨발 한 번만 더 장난으로 선택하는 거 보이면 너. 이젠 상관없어. 나가면 안 되겠어. 어우, 경찰 엄청 돌아다니네. 어? 편지도 있네? 가방이 뭔가 근데 약간 나이가 많은 사람 가방 같진 않은데. 뭐야? 결국 편지를 발견할 때까지 하는 건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 뭐지? 나무꾼의 오두막이야. 우리 엄마 거니까 떨어뜨리지 마. 네가 날 구한 거야? 그래, 꼴이 말이 아니더라. 오두막인지 뭔지 계속 중얼거리던데 길을 잃은 거야? 아니, 나는 차에 치였어. 뭐? 숲에서? 고속도로에서 정신없이 걷다 보니 거기였어. 그래? 일단 신고부터 하자. 병원까지는 차로 데려다 줄게. 아, 나 운전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의사를 싫어해서는 좀 이상하잖아.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선택지가 3개면 1, 2, 3번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11, 12인 거야? 많이 안 다쳤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건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안 아프다니까? 정말이야. 어쨌든 살아서 다행이다. 죽을까봐 걱정했거든. 어? 그 집 맞지? 어? 너 트럭 고등학교 다녔지? 나는 맞아. 트럭 다니긴 했지. 역시. 주차장 옆에 있는 나무 아래서 혼자 점심 먹던 애가 너 맞지? 응? 어? 그래, 맞아. 향나무. 나였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딘이야. 안녕, 딘. 난 바네사야. 저기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정말 조용히 있다가 갈게. 난 괜찮은데. 저녁 8시 전엔 가는 게 좋아. 우리 아빠한테 들켰다간 죽을지도 모르거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어떤 남자 거시기를 걷어차서 고자로 만들어버린 적이 있어. 조심해. 자기 혀를 삼키게 한 적도 있다잖아요. 새 옷은 아니지만 깨끗할 거야. 고마워. 왜 초월 더빙하세요? 학교는 왜 그만뒀어? 캠벨 선생님이 맨날 수업 끝나고 나무라고 괴롭혔어? 아니, 자퇴했어. 나도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억지로 카톨릭 학교를 전학시킨 거지만 거긴 이래라 저래라 완전 재수 없어. 근데 왜 그만뒀어?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도 지겨워서. 체육 있잖아. 재미도 없는 농구를 자꾸 시키잖아. 맨날 에어컨 고장 난 체육관에서. 우와, 훨씬 낫네. 응? 비비, 샌드위치는 아직이냐? 다 됐어요. 누구야? 아, 우리 할머니 미마. 너도 먹을래? 할머니, 오늘은 얌전히 계셔야 돼요. 알겠죠? 어디 보자. 내 담배가 어딨지? 몇 년 전에 끊으셨잖아요. 내가? 네. 경찰은 데스트들이 학살 사건이라 명명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 한 명이 사망하고 그의 세 명의 용의자는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햄이랑 치즈 넣을까요? 치즈는 구역질이 난다, 얘. 사망한 무장 용의자는 투록 출신의 데일 홀트로 폭행 전과가 있었습니다. 어우. 꺼야겠다, 그지?
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의심을 받잖아 이러면. 도주한 용의자들은 한 가족이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머니 손님이 있잖아요.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 목소리는. 어? 세상에 하느님 왜 이제. 너 매트 맞지? 깜짝이야. 네 저예요. 호응해드리자. 현실을 직시하세요 할머니래. 아이 들켰네. 맞아요. 아,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손주,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한 거야? 전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다른 데서 살았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매트, 다른 데서 살 때 뭐하고 지냈어? 학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잖아. 그냥 궁금해서. 집안일을 도와는 좀 이상한데. 사냥하고 낚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그나마 좀 나을라나? 사냥하고 낚시도 괜찮지. 아 그래 토끼를 잡긴 잡았지. 그래. 그럴싸하다. 그냥 밖에 돌아다녔어. 등산도 하고 강에서 낚시도 하고 사냥철이 되면 사냥도 좀 했고. 동물들을 죽였다고? 저 햄도 죽기 전엔 돼지였어. 그건 아니라 파스트람인데. 아무튼 너 잘났다. 매트 계속 그렇게 밖을 싸돌아다니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냐? 네 애미가 죽은 뒤로 애비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할머니는 왜 맨날 아빠 편만 들어요? 제시카의 추리극장이나 들어야겠다. 집에 잘 돌아왔다. 예전엔 할머니처럼 되고 싶었어. 오토바이에 태권도까지 할 줄 아셨거든. 지금은 바지도 하나 제대로 못 찾아 입으시지만. 매트. 매트가 혹시 너의... 오빠야. 자동차 사고로 떠났어. 헐. 그렇게 들려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건 넌 왜 고른 거야?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할머니는 맨날 까먹으셔. 한참 된 일이기도 하고. 우리 형도 죽었어. 얼마 전에. 어쩌다? 총에 맞았어. 뭐? 정말... 정말 끔찍하다. 그러게. 있잖아, 나 공부 좀 해도 될까? 사실은 다음 주가 기말고사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거든. 그럼 이건 내가 치울게. 그럼 고맙고. 근데 너 자퇴하길 잘한 것 같아. 앤드루 잭슨이 미국 대통령직 입지에 변화를 준 세 가지 방법을 몰라도 되잖아. 알고 싶지도 않아. 시험에 나오면 그냥 넘기려고. 아이, 나 진짜 자꾸 집안일 시키네 이 새끼들이. 그럼 혹시 친했어? 누구랑? 네 형이랑.
좀 복잡하지. 양아치였긴 했지. 한 번은 형이 나한테 비비탄 총을 6발이나 쐈는데 아빠는 취했는데도 날 지켜줬어. 뭐 그때그때 좀 달랐다고 해야 하나? 너희 아빠 알코올 중독 뭐 그런 거야? 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보험병원에서 치료 중이셔. 너도 참 운이 없구나. 어쩌다가? 뭐 솔직하게 얘기할까? 뭐 굳이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 지붕을 칠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는데 잘못 떨어지는 바람에. 아, 그랬구나. 좀 소름 끼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난 가끔 우리 아빠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싶을 때가 있어. 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네가 우리 아빠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다 자기 멋대로야. 너, 설마 씨발 우리 같은 아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거 아빠 옹호하는 말인 것 같은데? 가족도 짜증날 수 있어 이거. 바네사, 나도 가족이 싫을 때가 있어. 아빠가 주정뱅이가 아니었다면, 형이 날 괴롭히지만 않았다면, 차라리 진짜 미쳐서 서로를 미워했던 거라면. 너도 뭘 좀 안 해. 어쨌든 너 정말 힘들었겠다. 있잖아, 나 공부하는 거 좀 도와줄래? 내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너 정도면 충분해. 누구든 옆에 있으면 좋잖아. 아, 그래. 알았어. 미네소타? 아니. 와이오밍? 또 틀렸어. 아, 몰라. 나 안 해. 답은 알래스카. 12,0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공원이자 보호구역이고 거기보다 큰 곳은 캐나다에만 있대. 어디 봐봐. 이번엔 네 차례야. 뭐? 나는 1906년 사적 고대 유물법을 서명했고 산림청을 설립했으며 그랜드 캐니언을 포함해 국립공원 다섯 곳을 지정한 대통령은 누굴까요? 아, 이거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응?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야, 우리 그래도 지금 문제 푸는 사람이 100명은 되냐? 머리 100개인데 안 돼? 루즈벨트 대통령? 무슨 루즈벨트? 왜 갑자기 투표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야, 얘들아? 어? 사실을 밝힌다 이럴 때는 막 30명씩 누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르는 게 느려? 왜 갑자기 생각하는 척해? 뭐더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거의 비슷했어. 정답은 테디 루즈벨트야. 그리고 내 시험은 망했어. 뭐 어때? 내가 보기엔 시험 같은 게 아니어도
넌 똑똑하고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딘, 그렇게 말해줘서 감동이다. 아빠다, 왜 벌써 왔지? 설마 그냥 친구라고 해. 아니다, 이번에 같이 과제하러 왔다. 설마 보자. 설마 아는 얼굴이진 않겠지. 제발. 오셨어요? 늦게까지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앞에 다른 차는 없던데 누구지? 다행이다. 딘이에요. 학교 친구야. 반갑다, 학교 친구 딘. 안녕하세요. 누군지 네가 모르겠... 공부를 다 하고 내가 다 기쁘구나. 그래서 딘, 어느 학교에 다닌다고? 오, 뭐지? 학교가 브리질리가 왠지 학교 아까 씨발 아까 학교 뭐였지? 그 편지. 아, 아, 브리질리 고등학교요. 그렇구나. 딘은 전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둘을 스터디 짝꿍으로 해주셨어요. 좋아. 근데 허락부터 받아야지. 아, 그땐 회사에 계셨잖아요. 가봐야겠네요. 가긴 어딜 가. 우리 딸이랑 시시덕대 놈이 누군지는 알아야지. 어? 경찰이세요? 사설 보안회사. 은행을 지켜. 수십 년 동안 은행 강도가 없는 이 마을에서 말이지. 바네사, 그만. 앞으로 상황이 바뀔지도 몰라. 66번 국도에서 벌어진 모텔 학살 사건 들었지? 아, 아까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나쁜 놈들 잡혔나요? 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거. 나쁜 놈들 잡혔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범인들은 잡혔나요? 아직. 현장에서 죽은 놈은 버리고 어디로 튀었어. 그놈들한테 감정이입이라도 된 모양인데 앞날이 뻔하구나.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아직 진행 중이다. FBI에서 용의자 홀트 가족의 몽타주를 확보하기만 하면 놈들의 얼굴이 전국에 다 까발려질 거다. 아들! 어딨니? 나 좀 도와줘. 도망칠 생각 마라. 그 딸 친구한테 너무 진짜 미안해. 참 진짜. 아무래도 이제 가야겠어. 안 돼. 그럼 더 골치 아파져. 아네사, 할머니 오디오북은 어딨니? 잠시만요. 화장실에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아니 몰래 나가면 아. 그냥 수상하잖아 너무. 친구인데. 아빠, 속옷 서랍 한번 열어보세요. 그게 왜 속옷 서랍에 있는데? 몰라요. 저기, 이만 가볼게. 오고 싶지도 않고. 인사도 해주고 고맙네. 날 구해줬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가끔 만나서 또 같이 공부하면 되지. 커피도 마시고. 미안하지만 안 되면 말 길어진다. 왜 안 돼?
커피 약속이라면 어쩔 수 없지. 좋아. 내 번호 적어줄게. 주말은 빼고 연락해. 주말엔 아빠가 집에 있거든. 어딜 그냥 가려는 거냐? 저 이제 집에 가야 돼서요. 뭐 내가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지. 고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잠깐만. 그거 우리 아들 옷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알몸이었어요. 아 지랄마 미친놈들아. 씨. 실은 차 사고가 있었어요. 쓰러져 있던 걸 바네사가 구해줘. 그럼 뺑소니잖아.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지. 근처에 있을 텐데 대신 신고해주마. 아니요, 제 잘못이었어요. 그때 제가 좀 취해 있었어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죄송합니다. 약쟁이라니. 다행이다. 바네사, 넌 외출 금지야. 야 알몸이면 씨발 외출금지 아니라 대가리가 빡빡 밀려요. 숨지 않는 건 없어. 어쩌라고. 남자답게 직접 기어오든가. 만달러. 아 그딴 건 난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지랄할 거면 그냥 꺼져. 취해 있어서 지금 헛소리 하나 봐. 아 그래. 빠져나갈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남은 5,000달러. 그거 들고 판돌이 큰 곳에 갔어. 아, 저 새끼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라도 떠들면 널 찾아내서 산채로 가죽을 벗길 거야! 아이고. 캠프? 조이스 양, 아드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이잖아. 엄마. 당겨. 할 수 있어.
아프고 진짜 느낌이 안 좋은데. 아유, 제발. 보안관들이 얼마나. 엄마한테 잘못됐다고 말해주세요. 이따가 직접 얘기해라. 너 괜찮니? 뭐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또? 요새를 찾으려고 했는데. 애쉬, 알아듣게 천천히 말해봐. 뭘 찾고 있었다고? 헐, 오두막에 대해서 얘기하면. 헐. 와. 요새를 찾으려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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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괜찮아. 어차피 괜찮아. 잡힐 애들은 다 잡히게 돼 있어. 아저씨가 병원에 데려다 주마. 알겠니? 와, 근데 스토리 연계를 이렇게 한다고? 차... 얘가 먼저 오두막. 아. 검문 때문에 국경을 넘긴 힘들겠어. 제이 걱정은 안 하네. 없잖아요. 제이. 맙소사. 널 잃은 줄 알았어. 지랄아. 차에 절 두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전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고요. 헬리콥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다시 가려고 했는데 경찰들이. 네가 살아있는 줄 몰랐다.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미행은? 허! 없어? 난 흔적 같은 거 안 남겨. 그래서 계획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있지. 내 생각대로라면 단테의 비밀 장부에 계좌번호가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해요. 일단 캐나다로 가야 돼. 캐나다? 남쪽엔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테니 우린 북쪽으로 가려고. 추운 거 싫어하잖아. 딱 질색이지. 그래도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이 사이코 새끼 앞에서 지금 또 적의를 먼저 드러내면 안 돼. 우리 카드가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린 형제잖아. 좋아. 오늘은 내가 지킬 테니 둘은 좀 쉬어요. 내일은 겁나 빡셀 테니까.
일어나는데 또 둘이 없어. 아, 더 주무세요. 바이크? 바이크 좀 보고 올게요. 아, 그럼 또 둘밖에 못 타는 거 아니야? 우리 캐나다 얘기 좀 할까? 캐나다로 안 가요. 텍사스로 갈 거예요. 이글 패스의 그란데 강을 건너는 걸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제이한텐 왜 북쪽이라고 했니? 버리고 갈 거니까요. 하! 매일 해가 뜨는 대로 커내보러 정찰을 보낼 거예요. 걔가 잡힐 때면 우린 여길 뜬 다음이겠죠. 넌 미쳤니? 엄마가 허락할 것 같아? 데일이 죽은 걸로도 부족해? 엄마, 누군 좋아서 이래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 네가 제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 지금까지 걔를 누가 돌봤는데요? 전 지금까지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어요. 그때 전 겨우 14살이었는데 술 취한 아빠한테서 엄마를 보호한 것도 저였다고요. 젠장. 그럼 내 인생은요? 가족들 챙기느라 날려버린 내 시간은요? 25을 먹도록 매일 참고 견디기만 했어요. 첫째인 제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오토바이엔 두 자리밖에 없어요. 셋이 아니라 제 자리는 없다고요. 뭐 하는 거야? 떠나려고. 아, 미치겠다 정말. 차라리 너희끼리 떠나. 엄마 혼자서 뭘 어쩌려고요? 제이는 하루 종일 숲에서 살다시피 하는 애라고요. 됐어.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말지. 아니요. 우린 안 죽어요. 왜냐면 제이가 남아서 자기 몫을 다 할 테니까. 야, 얘네 따라가느니 여기 남아서 경찰한테 잡히자. 어? 그게 낫겠지, 그지? 어차피 나도 같이 가기 싫었어. 세상에 어떤 형이 자기 동생을 버려? 이러니까 네가 지긋지긋하단 거야. 지 분수를 모르고 나대니까. 진작에 잘해줬으면 또 모르지. 웃기지 마. 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랬어. 뭐? 뭐? 씨발, 애초에 네 친엄마가 우리 말대로 했으면. 타일러, 그만해. 무슨 말이야 그게? 친엄마라니? 엄마, 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한 핏줄이야. 그래서 널 아들처럼 키웠다. 네 엄마는 나고 그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설마? 진짜 씨발. 저한텐 중요해요. 진짜 엄마는 누구죠? 내 동생 브룩. 아, 근데 그, 또 이런 있었어. 사연이면 또. 아, 동생이 있었어요? 그럼 아빠는요? 넌 아빠 없어. 어? 이 개새끼가. 정갈래요. 잡히지 않길 바라는 게 좋을걸요. 제이, 제발 얘기 좀 하자. 타일러, 뭐 하는 거야? 제가 계획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제이! 제이! 계획을 다치기만 해봐. 야, 씨발 말릴 거면 제대로 제이! 말리지. 다치기만 해봐는 어! 뭐야, 씨발.
난 타잔이다 씨발. 맨손으로 토끼를 잡던 게 나야. 너 무시했지? 그래. 씨발 존나 미안했다. 어? 어쨌든 내가 형이잖아. 네 기저귀를 누가 갈았는데? 네가 다람쥐를 키우려고 했던 거, 엄마 요리도 싫어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도 널 해치기 싫어. 그냥 아무한테도 계획을 불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 어어어어 이게 씨발 왜 이거 이제 알려줘! 야, 네가 그럼 그렇지. 제이 내려와. 장담하는데 안 내려오면. 떨어져 이 새끼야. 한번 덕을 쌓 또 이렇게 덕을 쌓는다 씨발. 아, 제이 범죄 사실 범죄 늘리지 마.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타냐? 밑을 보면 안 돼? 있잖아, 제이. 힘든 거 알아. 아깐 내가 회사 거기까지만 해. 뭘 해야 할지 아니까. 꺼져. 어떻게 할 건데? 북쪽으로 가야지. 형 말대로 경찰은 모를 거야. 그래, 다 잘 될 거야. 잊지 마. 경찰이 아니라 널 위해 행동해. 꺼져. 됐다. 이제 저 둘은 뒤지든 말든 신경 안 써. 아, 됐어. 저걸 살려보내다니 게 아니라 괜히 싸우다가 제이도 뒤져. 어떻게 될지 너 어떻게 알아? 저기 저 씨발 떨어뜨린다고 제가 얌전히 죽을 것 같아? 닥쳐! 어디 한번 보자. 방금 거기서 어떤 선택지가 많았나 보자 한번. 와 잠깐만 이거 2%라고?
빈스가 원래 같이 지내는 루트가 있나? 오. 결국에는 제외는 하네. 어떻게 됐든 간에 입방된 것도 타일러에게 달려든 싸움에서 이김. 거의 95%가 이겼네. 나무 위로 올라감. 떨어지는 타일러를 구한 건 31%. 탈주범 타일러 40%. 탈주범이 됨 72%. 그래 제이야, 너도 근데 감옥은 가야돼. 잘못은 안한거 아니잖아. 다만 죽는건 좀 그래. 어, 총맞아 죽는건 좀 그래. 감옥은 가야돼. 근데 뭐 너가 막 죽을 정도는 아니야. 어, 근데 저 둘은 죽을 정도가 돼. 타일러랑 엄만 죽어도 돼. 요새를 발견함. 하... 뭐 이 정도네요. 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기냐? 나 오늘 엔딩일 줄 알았는데 되게 기네요. 몇 가지 합시다. 한 챕터 더 하면 내가 오늘 잘 시간을 넘어가서 안 돼. 자, 오늘 에즈 더스크 폴즈 이까지 끝.